자, 여기 폭이 한 4m 정도 나오고 여기가 5m 이상이 나오거든요. 테라스 길이가 20m 정도 됩니다. 진짜 큰 집이었어요. 또 나오는데 1.7m 걸리네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왜 이렇게 TV 볼이 먼 거예요? 요거 한 4m 나오겠는데요? 4m 73cm 나왔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있으시면 이 테라스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 자체가 모두 파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준수해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오염되거나 때타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이죠. 이 현장은요, 두 개동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에다가 딱 한 개동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하고 주차 공간 무척 여유롭겠죠? 세대별로 한 대 이상식 주차가 가능한 야당동 역세권 현장. 직구할 때 남아 TV, 직구할 때 남아 TV, 직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테라스는요, 이렇게 미니 창고를 또 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오. 공용으로 창고 쓰실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또 하나 있고요. 이제 나가볼게요. 창고 통과해서 계단 내려와서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 테라스도 꽤 커요. 야, 여기가 다른 집가에 이런 테라스 하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 테라스에다 롱 테라스까지 있어가지고, 자, 여기 폭이 한 4m 정도 나오고, 여기가 5m 이상이 나오거든요. 파트만 좀 잘 활용하셔도 좋겠다 생각해보고요. 벽등도 있고 펜스가 높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세대에서 저희를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복도 공간 통과해서 테라스 보실게요.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는 한 20m 되겠는데 길이가 진짜. 네, 엄청 크고 엄청 넓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죠? 여기 얼마인지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요거 치수도 한번 재볼게요. 요 치수도 한 2m 정도 나오니까 저희가 통행에도 무척 자유롭고, 요 공간 자체도 진짜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 생각해요. 테라스 길이가 20m 정도 됩니다. 진짜 큰 집이었어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야당동에서 전실로는 가장 큰 집, 원탑 그 집인데요. 한번 보시죠. 타운하우스 전시를 연상시키는 집으로 무척 유명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50명 정도 다녀가신 집이에요. 보시죠. 전실이 아주 네모 반듯한데요. 이렇게 벤치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예쁜 것들로 또 DP를 할 수가 있고, 신발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울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모두 5칸이었던 거. 그래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널찍한 공간들을 계속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내부에는 파벽 시공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도 터치가 사실은 남다르죠. 일괄소등 버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들어오시죠. 중문이 이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슬림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약간 톤다운된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전실에서 우리 집 내부 다 보이는 거 싫으시죠? 문 닫아놓으면 보입니까? 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정답이죠. 이제 실내를 들어오셨는데 이 집은 무척 독특한 집이에요. 입구에 이렇게 팬트리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가능하고 왼쪽, 오른쪽 모두 두 단 총 4단으로 이렇게 선반을 설치를 해놨어요. 무척 큰 집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폭 어떤가요? 1m 70 정도 되는 이 폭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빌라에서는 도저히 구현을 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야지 41평형다운 집 아닌가 싶어요. 입구 쪽에 있는 3번 방부터 볼게요. 방에 창호 자체가 무척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올려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큰 창호가 들어가 있고요. 현대 LNC 제품으로 이중창 들어가 있어요. LG, 퓨센, 싱크큐 라인을 넣으시는 건축주분이십니다. 이 방의 치수는요, 2.5m, 3.1m 이상인 그런 곳인데요. 싱글 사이즈 침대를 넣어놨고 아이들 방으로 연출할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컴퓨터 책상 넣으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미니 서랍장 같은 거 더 추가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봅니다. 바닥은요, 포실린 타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미끄럽지 않고 약간의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미끄러워요. 진짜 무척 중요한 부분인 거죠. 두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방도 크기가 커요. 방 크기가 3m 20하고 3m인데요. 제가 이 집을 구독자님께 많이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방 큰 집을 원하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살다 왔는데 빌라가 방이 좀 작아서 고민이었던 분들을 이 집을 보여드렸더니 무척 만족스러워하시고
좋아하셨었죠. 여기 창호 보이시죠? 베란다 서식급으로 만들어놨어요. 방에 이렇게 커다란 채광창이 있다는 거 정말 에너지, 효율에 좋습니다. 이번엔 욕실 갈게요. 욕실 가는데 1.7m 걸리네. 방만 큰가요? 욕실도 크게 만들어놨어요. 변기, 세면대 이렇게 예쁘장하게 하부장 들어가 있고 이걸로 수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부에도 장을 넣어놨고요. 거울도 테두리가 다 화이트톤으로 맞춰놨어요. 여기 수건거리도 무광 스테인리스로 넣어놨고요. 여기도 블랙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샤워 칸막이가 저는 좋은 게요. 이렇게 충분하게 내 몸이 감춰져. 그러네요. 사람 한 명 다 들어갈 정도로. 네, 보통 샤워 칸막이보다 제가 봤을 때 20cm 정도 더 커요. 또 나오는데 1.7m 걸리네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왜 이렇게 TV 월이 먼 거예요? 요거 한 4m 나오겠는데요? 4m 73cm 나왔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준 5m 정도 되는 커다란 거실이에요. 와, 이 집 이사 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베란다 샤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 방향이 동향입니다. 동향이에요. 이 집은요,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베란다 샤시 방향이 동향인 타입도 있고요. 남향인 타입도 있어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건너편에 TV월도 너무 매끈한 타일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실링팬 꼭 넣어놔요. 실링팬. 그리고 여기 에어컨, 그리고 매립 조명 팍팍 다 넣어놨어요. 여기는 이렇게 환한 조명을 넣어놨고요. 여기는 이렇게 은은한 주황색빛 조명을 넣어놨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온도 조절기가 들어간 상태고요. 주방 보시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초대형 아일랜드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인 이상 식사하시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다 들어가 있죠. 위에도 보세요. 이 상도장 자체가 보통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데요. 이렇게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옆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어요. 저처럼 저신장의 여자분들은요, 이게 생각보다 팔도 짧아요. 삼성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모두 드립니다. 이 톤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약간 다크한 색 무척 잘 어울려요. 광파분도 삼성 들어가 있고요. 밥솥은 안 드린대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부장도 역시 알차게 잘 들어가 있고요. 독일의 카스피오라는 브랜드, 주방 가구 브랜드인데요. 한샘 주방 탈피하고 싶다는 게 건축주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뒤편으로 일자형 주방 또 보실 건데요. 싱크볼이 좀 크게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아주 크게 뚫어놨어요. 맛통풍 가능하고요. 인덕션도 3구짜리 넣어놨고요. 롯데 제품 넣어놨네요. 위에 상부장 쫘라락 많죠. 그리고 여기 후드가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상부장이 너무 큰데 이 장 자체가 무척 깊숙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알차게 다 보셨죠? 이렇게 빼곡하게 수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게 안 느끼셨죠? 그게 이 집의 매력이에요. 다용도실에 서 있는데 다용도실도 무척 알차죠. 자,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습식, 그러니까 단차 시공도 일부를 해놨어요. 이렇게 단차가 딱 떨어지는 지점에다가 이 배수구를 놨고요. 탄소 코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수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성 1등급 보일러를 쓴 상태예요. 이 공간은 정말 워시타워 놓고 충분히 쓰시면 되겠고요. 이 상부 공간부터 아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보조 주방이 있는 거죠. 인덕션 두 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서랍장하고 이 수납 자신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주부님들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여기도 창호, 여기도 창호. 환기는 자신 있고요. 이제는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냉장고가 많다, 김치냉장고가 있다, 저라면은 이쪽에 차곡차곡 놓고 갖다 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안방 보실 건데, 안방은요, 안방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보통은 드레스룸은 안방보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나오잖아요. 이 집은 아니에요. 안방만한 드레스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방만한 그런 커다란 드레스룸이 있는 곳이라고. 안방은요, 여기 폭이 3.4m고요 길이는 4m가 넘 습니다. 에어컨 자리 보이시죠? 베란다 샷시 안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드레스룸 공간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안방은요, 이렇게 템바보드도 멋스럽게 연출해놨고요. 이렇게 카키톤의 벽지도 되게 세련됐네요. 그리고 벽등도 예쁘고요. 아, 진짜 빠져드네, 빠져들어. 이번에는요, 이렇게 아쿠아 유리 시공한 드레스룸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이 공간은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방 하나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평수 근데 진짜 방 하나 평수 나오긴 하겠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드레스룸 안 쓰셔도 된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이쪽에다가 슬라이딩 붙박이장 좀 크게
크게 설치를 해놓고 옷이 많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조금 불투명하게 좀 막아서 여기는 서재 공간으로 연출해도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환기창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통풍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도 옷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레스룸 한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해보고요. 이거 또 오, 벽등도 예쁘게 되어 있네요. 들어오시죠. 욕실을 보는데요, 바닥에다 좀 닦아야 될까요? 안 닦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포실린 타일로 되어 있고 메인 욕실하고 좀 비슷한 또 느낌인 거죠. 깔끔하고 올 블랙에 아이보리 섞어서 조화롭죠. 그리고 수납하는 것들 괜찮네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요, 야당동에서 아주 커다란 테라스를 보유한 걸로 유명한 집인데요, 실내 면적도 41평형의 3룸이니까 엄청 큰 집이에요. 야당역까지 도보 8분 거리에 그런 집 흔한가요? 흔치 않죠. 여러 가지 상권과 인프라 모두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가 무척 편리하다는 거를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 집의 어떤 자재 그리고 건축 스타일 자체가 무척 견고하고 단단하고 야무지게 지어진 집으로 또 유명한 곳이니까요. 이 집의 이 테라스 세대 분양가는요, 저희 대표번호로 꼭 문의 주세요. 은행에서 대출 감정 중이기 때문에 유선 문의 좀 부탁드릴게요.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요, 3,500만 원 정도 있으시면 이 테라스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봄날을 맞이해서 이제 테라스로 이사 가고 싶으신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때 많이 추천드리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역세권, 학세권,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모두 인근에 위치한 그런 집 흔치 않죠. 아주 적격의 가격으로 나왔으니까요, 대표분으로 꼭 문의 주세요.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시죠. 몇 세대 안 남았어요.